안녕하세요, 시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꾸 팩을 붙이고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생얼보다는 팩 붙이고 나온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팩을 여기 귀에 꽂는 거라 여기가 떠서 여기를 좀 잘랐어요. 좀 무섭지만 비주얼이 좀 난도질을 좀 했어요, 여기. 너무 떠서 팩이. 제가 읽은 책도 리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구병모 장편 소설 파과를 읽었는데요. 이 책은 그렇게 막 술술 잘 읽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 소설이 60대 킬러, 여성 킬러의 이야기라고 해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이 책은 조금 잔잔하게 죽음에 대해서, 늙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좀 사색적인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유 같은 것도 굉장히 그냥 이렇게 좀 문장이 좀 길고 비유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았어서 막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좀 남자 킬러가 아니라 여자 킬러라는 그런 설정 자체가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그 사람이 60대여서 파과, 이제 파괴된 과일, 약간 이제 조금 늙은 과일, 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런 나이듦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그런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킬러의 과거 회상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었고, 그래서 평균 이상이었어요, 그래도. 그리고 또 신나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안나 카레리나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은 제가 이렇게 두꺼운 게 세 권이 있어요. 이게 3이고, 이게 3. 그다음에 제가 지금 1을 읽고 있어요, 아직. 근데 1에서 어디까지 읽었냐면 요 정도? 요 정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밖에 안 읽었어요, 아직. 근데 되게 재밌긴 해요. 톨스토이의 명작답게 좀 재밌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극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바람피는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싹다 바람피고, 그러니까 안나 카레리나랑 브롱크스 보람피고, 안나 카레리나 자체가 유부녀예요. 근데 바람나는 이야기죠. 총각이랑 바람나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 사랑의 유형이 다 바람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심리적인 묘사 같은 게좀 사실적으로 요즘에 읽어도 공감할 수 있을 그런 심리적인 묘사들이 나와요. 디테일하고. 그런 게 저는 이 책이 재밌는 이유 같아요. 바람둥이의 심리.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브롱크스의 심리를 한번 탐구해보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운명적인 사랑은 있을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 읽으면 제가 또 후기를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읽었는데 이거는 되게 뭔가 이렇게 내용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약간 꾸역꾸역 솔직히 읽고 있는 책이긴 한데 여자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공간,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 지금 페미니즘 소설이래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재밌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것도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어린 왕자를 조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어린 왕자가 별들을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읽어드린다고 하고 하나 읽어드렸는데 그때 왕에 대한 왕이 사는 별을 읽어드렸죠. 그 다음 이제 그게 10번 이야기였고요. 지금 오늘은 11번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두 번째 별에는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오, 나를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 왔군.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그는 누구나 자기를 숭배한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괴상한 모자를 썼군요. 이건 인사를 하기 위한 모자야. 나에게 환호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모자를 들어 인사하지.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를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어린 왕자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너의 양손을 마주쳐봐. 그 남자가 명령을 했다. 어린 왕자는 손뼉을 쳤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인사를 했다. 이 사람은 왕보다 더 재미있는데?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하며 또 손뼉을 쳤다. 남자는 또 모자를 벗어들고 인사를 했다. 5분 동안 계속하다 보니 어린 왕자는 그만 싫증이 났다. 그런데 모자를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남자는 모른 채 했다. 그 남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면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숭배하니? 숭배가 무슨 뜻이에요? 숭배한다는 것은 내가 이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옷을 입었고 제일 부자이고 가장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제발 부탁해. 나를 숭배해줘. 나는 아저씨를 숭배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해 부이고 곧 그곳을 떠났다. 그러고는 여행을 계속했다. 너무 짧으니까 하나만 더 읽을게요. 다음 별에는 술고래가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그 술고래를 잠깐 동안 만났지만 매우 실망했다. 술고래는 탁자 위에 빈 병과 술이 가득 든 병을 늘어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린 왕자가 술고래에게 물었다. 아저씨, 뭘 하세요? 술 마시고 있지? 그는 매우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술을 마셔요? 잊어버리려고. 있다니, 뭘요? 나의 부끄러운 것을 잊고 싶어.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고 주정하는 것이 부끄러워. 그리고 술고래는 침묵에 빠졌다. 어린 왕자는 급히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라고 생각하며 여행을 계속했다.